2021년 7월 1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 바로미 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? 여기 기억하시죠? 양 형체가 둘이서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 아직 있어! 아직 있어! 어디 계세요? 저기요. 저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. 이번에 진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. 예? 황현이. 여러분들 밖에서 한번만 잠깐만요. 일단 침묵이 잠깐 뺄게요.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. 바로 숫자 뜨세요. 바로 돌아서 확인합니다. 저기요. 이렇게 한번 비추고 다시 돌렸을 때 저기요.
아이고, 근데 안에서 그렇게 센 기운, 두 망자가 있으면 아무리 잡기라고 하더라도 둘이 합쳐졌으면 뭔가 기운이 조금 세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센 기운은 아니었어요. 물론 소리는 났습니다. 아까쯤에 홀리려고 오른 것이 아니라 둘 치고는 그렇게 센 기운은 아니었어요, 여러분들. 예. 상대적으로. 여러분들, 분명히 제가 형체를 본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두 형체가 있었습니다. 안에 들어갔는데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. 일단은 뭔가 겹쳐지듯이 두 형체가 그 뒤로 지금 안 보이거든요. 근데 뭔 소리 났어요. 남자 소리하고 여자 소리하고. 소리는 분명히 났습니다. 예.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. 이 점만큼. 그렇게 세진 않지만 자꾸 원래 여 건물하고 저 건물하고 세트입니다.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. 왔다리 갔다리 했긴 했지만 여러분 잠깐만요. 저쪽 건물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잠깐만요. 계시구만이라.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올라. 오세요. 내가 가야 돼. 얘기만 듣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? 예? 얘기만 듣고 나가겠습니다. 다른 거 없습니다. 예? 다시 한번 조금만. 다시는 오지 마.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. 그렇게 하라고. 예, 일단 오진 않을 건데, 그래도 무슨 얘기라도 있겠죠? 저좀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? 예? 그만. 대신에 간단한 프로필이라도 알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?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. 저 말고 다른 놈 보내겠습니다. 후루피라도 어떻게 알수 없을까요? 나이라든지. 오, 잠깐,
아, 잠깐만. 이거 안 돼요? 괜히 나 이거 빙의 걸릴 것 같은데, 이거? 깊숙이 들어갔다 왔어요. 근데 대화가 안 됩니다. 여전히 기운은 셉니다. 하지만 장난 같은 거, 형체는 드러냈지만, 장난은 치지 않고,